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제가 티타늄하트 3개를 구매하였는데요. 이번에 할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 15%하고 대966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힘 15%. 자, 이 아이템을 요렇게 꾸며서 팔 예정입니다. 이게 팔리는 아이템인가? 자, 저 같은 경우는 노작을 12억, 11억 5천에 구매하였지요. 맞지요? 11억 5천하고 12억에 구매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꾸며 팔 것인가? 바로 이런 식으로 꾸며 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라면 이제 16억 정도쯤은 팔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16억 정도 나오는 시나리오로서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16억 정도에 배치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힘 작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11억 5천. 하나는 11억 5천에 구매하였고요. 하나는 12억에 구매하였습니다. 자, 30%작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이 59%이기 때문에 대강 하면은 대강 성공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꼭 성공할 순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바로 이노세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6작에서 6작 정도 되면은 이노센트를 아니 6작 정도 되면은 그냥 순백을 해서 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작이라 하면 이제 10번의 시도가 있을 거니까는 사실상 59%면 웬만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주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이노센트도 해주고요. 아, 좋습니다. 확률이 40% 정도 돼. 40%로 알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패하는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을 좀 빨리 해야지. 그만큼 이제 이득이 남는 건데요. 창조 손해가 안 뜨길 바라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작 성공하였고요. 3작 성공하였습니다. 4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작 성공했고요. 5작 성공했습니다. 6작, 7작, 8작이죠. 총 9작입니다. 9작 중에 7작 됐고요. 망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 다음은 힘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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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실패하였습니다. 느낌 좋네요. 장난 아닌데? 안 좋은데요. 6작. 자, 마지막 작인데요. 아, 6작이 됐습니다. 2작. 자, 1작 됐고요. 자, 망치는 그냥 50% 말고요. 그냥 10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치 사와야겠지요. 아이고, 이거는 인호해야겠는데? 아, 그냥 바로 인호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70%작 하면은 난리 나니깐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쓴돈다 날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6작 됐죠? 망치 100%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라 하면 이제 황금 망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에 얼마죠? 2,400만원. 자, 투자 비용이 2,400에 3개.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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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순백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렸구요. 실패했구요. 오케이. 자, 갑니다. 30% 작을 할 예정입니다. 성공했고요. 성공했고요. 성공으로 마무리 첫 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완성을 하였고요. 순백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정하세요. 왜 이렇게 안 발리냐. 아하. 아, 이게 잘 발리네, 대신에. 잠시 기다리세요. 얘부터 갑시다. 아, 이거 할 때는 질문 못 받아줍니다. 순백 실패하거나 제가 티타늄부터 잘못 끼면 난리 나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순백 작업하는데 이게 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억 날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작해서 1억 2억 먹자고 하는 건데 이거 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니, 자, 100장 넘었고요. 168장. 100장 썼고 68장.
아, 혼자기 애석이네. 애석여요. 자, 두 개. 마지막 장이죠. 저주 먹은 이스타뉴마트. 순백이 안 벌린다. 한 30장 넘게 먹은 것 같은데. 60장 정도 모은 것 같은데, 혼자서? 오케이, 아, 다행이네, 그래도. 자, 투자 비용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주문의 연적, 9,000 곱하기, 곱하기 5, 곱하기 1,700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600, 500을 뭐라는 거요? 7,650만원을 썼고요. 자, 순백 투자 비용 100, 44개, 144개, 맞지요? 뭐야, 144. 144 곱하기 375만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4천 정도 썼고요. 맞나요? 엄청 비싸네. 아,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망치 값이 7,200만원. 7,200 더하기 7,650 더하기 5억 4천. 아, 거의 7억? 6억 8,850만원 썼는데요. 자,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아트 구매 가격 11억 5천. 티타늄아트 구매 가격이 하나가 13억 정도 되고 12억 11억 5천. 자, 판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9% 6% 대강 만들면은 팔리는 비용이 한 16억 정도니까 15억 16억 15억 정도 배치되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자, 16억 1000만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비슷하네, 그지? 나랑 똑같은 생각한 사람들인가 보다, 다, 그지? 그러면은, 16억 정도 하니까. 16억. 12억에다가, V당 한 2억 4천 들어갔으니까, 12억에다가, 15, 14억 5천. 16억에 팔리면은 대강 한, 하나는 1억 정도 남을 것 같고, 하나는 한 1억 5천 정도 남을 것 같네. 그죠? 16억에 팔리면 대강 그 정도 되겠다. 16억에 팔고요. 12억 13, 14. 아니네, 이렇게 팔면 한 2억 남네. 아니다, 수수료값 생각하니까 한 1억, 1억 정도 남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요. 덱이 남았는데? 덱스 966-050이거든요? 창조손에 뜨겠는데? 야, 제가 구매 가격이? 아닌가? 가격 좀, 구매 가격 좀 보고. 이 13억 정도 샀으니까. 아, 아니네. 13억 정도 주고 샀으니까. 14, 15. 10. 아, 이것도 한 1억 정도 남, 그래도 남겠다. 16억 9천. 티타늄아트가 벌써
6개 쌓였군요. 이것으로 티타늄 하트 3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